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식 테이너 김승훈이에요. 오늘 이제 원래는 어제였죠. 9월 14일. 9월 14일 그 최동원의 이제 기일이었는데 최동원 7주기? 최동원 7주기였는데 제가 이제 다른 작업을 하느라 이제 얘기를 못했어요. 이야기를 못했는데 이제 오늘 다뤄볼 이야기는 정말로 이 야구계에 어쩌면 이제 한국 야구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 중한 명이었죠. 바로 무쇠팔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이 최동원의 일생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최동원의 일생. 자, 닉네임은 무쇠팔. 무쇠팔이고요. 1958년 5월 24일생, 58년 개띠죠. 우리 아빠랑 동갑인데. 그리고 2011년 9월 14일에 이제 암으로 사망을 했어요. 부산 출신이고요. 부산의 행정구역이 현재는 부산광역시지만 그 당시 1958년은 부산시였어요. 부산시 동구였어요. 그리고 이제 경남중학교, 경남고등학교를 거쳐서 그 연세대학교 출신의 투수이고요. 그리고 모친의 김정자 씨, 동생의 최수원 씨. 최수원 씨는 지금 KBO 리그 심판으로 활동하고 있죠. 동생 최수원 씨는 지금 심판이고요. 그리고 부인 신현주 씨, 그리고 이제 아들 최기호 씨가 있죠. 그래서 1983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1순위 지명으로 롯데 자이언츠에 지명이 됐고요. 그리고 소속팀은요. 그 이전엔 실업팀이 있었어요. 롯데 자이언트에 있었고 한국 전력이 있었고. 이 문제가요. 그 롯데 자이언츠의 드래프트 지명을 1983년에 1983 드래프트를 지명받아서 1983년부터 커리어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요. 당시 그 야구로 세계 선수권대회에 나가서 병역 혜택을 받았는데 문제는 이때 병역 혜택을 받으면 5년 동안 실업팀에서만 뛰었어야 됐어요. 프로팀은 올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우리나라가 그 KBO 리그가 처음 시작했을 때요. 그첫 해에 합류를 못한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그 해에 그 야구 세계 선수권이 있어가지고 그때 세계 선수권이 있었기 때문에 KBO 리그로 그 바로 못 왔던 선수들이 있어요. 그 전력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1983년부터 1988년까지 롯데 자이언츠 선발 투수로 활동을 했고 그리고 1899년에서 1990년까지는 삼성 라이온즈 소속이었어요. 그 다음에 2001년과 2005년에서 2006년까지 한화 이글스 1군 투수 코치, 그러니까 류현진 선수도 신인 시절에 이분의 지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화 이글스 2군 감독을 역임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 KBO 리그 경기 감독관으로 활동하다가 네, 이제 건강 문제로 사망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최동원이 달았던 11번은 그냥 호칭은 그냥 선수로 갈까요? 지금은 일단 최동원 선수 11번의 번호는 현재 롯데 자이언츠에서는 아무도 달 수가 없어요. 롯데 자이언츠 아마 제가 이거 지금 영구 결번이 이 11번 하나일 거예요. 최동원 선수가 달던 11번. 그렇고 별명은 무쇠팔.
자, 그리고 사실 이미 아마추어계에서 엄청나게 혹사를 당해서 왔었기 때문에 그 프로야구에서 더좀 어쩌면 더 빛을 볼수 있었는데 빛을 못 봤던 케이스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지금 부산 기장군에요. 지금 한국 야구 명예전당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일단은 이분은 무조건 명예전당 갈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레전드들. 그리고 지금 선동열 감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금 네, 좀안 좋은 일로 조사를 받고 있어가지고 선동열 감독은 참 선수 시절엔 뭐 했는데 이제 감독으로 너무 그 자신의 그 이미지를 많이 깎아먹어서 명예전당 갈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에요. 그래서 투구폼이 굉장히 역동적이었고 그 부친이 원래 그 원래 최동원 선수의 그 부친은 원래 소싯적에 축구를 좀 잘했대요. 근데 집안에서 축구는 하지 마라 하고 꿈을 접었대요. 여기서 끝났으면 괜찮았을 텐데 더 슬펐던 거는요. 최동원 선수의 부친은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다리를 잃었던 국가 유공자세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최정원 선수의 성장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바친 분이죠. 근데 이제 부산에서요. 당시 제가 방송의 역사를 했었잖아요. 근데 당시 부산에서는요. 일본의 방송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 주파수 신호가 잡혔어요. 이 채널 신호가 잡혀서 일본 중계 방송을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 부산에서는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경기를 볼 수가 있었거든요. 당시 요미우리 자이언츠 에이스가 호리우치 치네오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선수의 투구폼을 최동원 선수한테 이거 보고 따라해라. 이 투구를 할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고의 사고가 통산 15개밖에 안 되고요. 근데 대신에 피홈런은 좀 많았죠. 그렇고 그 단일 시즌 이닝 기록에서요. 최동원 선수가 역대 2위 기록을 찍고 있어요. 284와 3분의 2이닝이라고 그만큼 많은 이닝을 던졌고요. 지금 메이저리그에서도 그 이닝을 던진 선수는 없거든요. 162경기 메이저리그에서도 그만큼 던진 선수 없어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많이 던졌던 사람은 장명부. 네, 그 산미 슈퍼스타즈의 그 슈퍼스타 감사용 그 영화 있죠. 그 영화의 배경이 됐던 그 다음 시즌이에요. 그 다음 시즌 장명부의 아주 그냥 그 엄청난 활약으로 네 산미 슈퍼스타즈가 그때 굉장히 반짝 돌풍을 일으켰었죠. 대신에 최동원은 한 시즌 개인 최다 탈삼진 기록을 갖고 있어요. 223 탈삼진을 잡고 있어요. 현재까지 아직 경신이 된 적은 없어요. 여태까지 단일 시즌 223 탈삼진이 KBO 리그에서 경신된 적은 없어요. 메이저리그는 당연히 있죠. 메이저리그는 2015년에 클레이튼 커쇼가 301 탈삼진을 잡은 적이 있죠. 그리고 주형광 선수가 1996년 221 탈삼진을 기록한 적이 있어요. 자, 류현진 선수도 KBO 리그에서 탈삼진왕을 5번이나 딴 적이 있어요. 근데 류현진 선수도 200K 시즌이 2006년하고 2012년밖에 없었어요. 자, 그리고 공을 던질 때 바닥에 있는 송진가루, 그리고 신발끈, 그리고 양말, 그 다음에 안경, 그리고 이 모자챙 이렇게 만지고 그 다음에 와인더블에서 이렇게 공을 던지는 루틴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이제 주로 던지던 구종, 빠른 공하고 커브.
그 여기서 말하는 빠른 공은 흔히 말하는 포싱 패스트볼이에요. 그 이렇게 공네이 공을 이렇게 잡으면요, 실밥이 손에 네 개가 잡히잖아요. 손가락에 여기 한 개, 두 개, 그리고 여기까지가 합하면 세 개, 네 개, 이렇게 실밥 네 개를 걸치고 던져요. 그래서 포싱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건데, 그걸 그냥 흔히 빠른 공이라고 하죠. 그리고 KBO 리그 역사상 최고의 컵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 역대 컵을 굉장히 잘 다뤘던 투수는 최동원, 그리고 지금 정민철 해설위원, 그리고 김상엽, 이세 명의 선수를 들 수가 있어요. 거기에다 최동원 선수는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던 게 빠른 공의 구속이 시속 150km에 달했어요. 시속 150이었어요. 이 빠른 공 구속이, 잠깐만요. 빠른 공이 시속 150km에 달할 정도로 그 압도적인 잠깐만요. 왜 이게 로그인이 걸리지? 아, 새로 고침해야 되는데. 자, 그래가지고 커브도 굉장히 구속이 빨랐어요. 커브도 빨랐고, 그 약간 커브가 두 종이었어요. 빠른 커브가 하나 있었고요, 파워 커브죠. 그리고 타이밍을 뺏기 위한 진짜 브레이킹 볼이 있어요. 이 브레이킹 볼, 흔히 야구에서 브레이킹 볼이라고 하면요, 그 보통 우리가 빠른 공을 던지잖아요. 빠른 공을 던질 때 빠른 공하고 공의 그 속도 차이가 엄청나게 크게 느린 공을 던진다는 거를 흔히 브레이킹 볼이라고 해요. 구종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최동원 선수의 그 브레이킹 볼이, 커브가 두 종류 있다 그랬잖아요. 브레이킹 볼이 느리고 폭이 큰 커브. 흔히 말하면, 네, 영웅님 안녕하세요. 흔히 말하면 요즘은 그 너클 커브라고 있죠? 아, 저는 이제 선수 출신은 아니지만 그립은 대충 알아요. 포크볼 그립은 보통 여기서 출발해요. 그러니까 투심 페스트볼을 이렇게 실밥 두 개를 잡아요. 근데 여기서 조금 밖으로 이렇게 잡으면 그 스플리터가 되고요, 스플릿 핑거 페스트볼. 그리고 포크볼은 여기서 공을 더 아래로 잡아요.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던진. 근데 보통 이 투심 페스트볼, 스플리터, 포크볼 이거를 보통 슬라이더하고 조합을 해서 던지거든요. 근데 이 슬라이더 스플리터 조합이 사실 팔꿈치에는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사실 그것 때문에 토미존 수술을 받은 선수가 한둘이 아니에요. 존 스몰츠도 그것 때문에 토미존 받은 적 있어요. 저는 원래 이제 역사 이야기 방송하고 원래 스포츠 컨텐츠 다루는데, 스포츠 컨텐츠는 주로 야구하고 축구. 근데 이제 중계 방송은 주로 해외 스포츠를 주로 많이 하고, 근데 이제 KBO 리그 이야기는 해요. K리그 이야기를 제가 아는 게 없어서 잘 못해서 그렇지, 대표팀 얘기는 하고요. 해외 축구는 주로 EPL, 그리고 메이저리그를 사실 제일 많이 다뤄요. 그냥 그렇고, 그래서 커브가 두 종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가끔 투심 페스티벌하고, 그리고 슬라이더 당연히 던졌겠죠. 사실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배우는 변화구가 슬라이더거든. 그리고 본인 입으로 떨어지는 곡이라고 말했던 약간 뭐 스플리터나 싱커로 보이는 그런 구종도 던졌다고 해요. 자, 그리고 1981년에 메이저리그에서 그 스카우터가 시속 155km까지 스피드건을 찍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1978년 세계 야구 선수권 대회에 나가서 그때 병역 혜택을 받았어요. 그때는 세계 선수권 대회도 야구는 병역 혜택이 있었어요. 아, 사실 지금 그것 때문에 그 메이저리그 최고의 투수 누구라고 생각하냐고 하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요즘 말이 많아요. 왜냐면 얼마 전까지는 확실히 커쇼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커쇼가
최근 몇년 동안 내구성이 좀안 좋잖아요. 그래서 커쇼가 전체적으로 최고의 투수까지는 아닌 것 같고, 이제 파트별로 약간 나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규 시즌 왼손은 커쇼고, 포스트 시즌 왼손은 범가너고, 그리고 그 정규 시즌 오른손은 맥스 슈어저, 그리고 현재까지 포스트 시즌 오른손은 벌랜더인 것 같아요. 지금 현역대 중에서 따지면 포스트 시즌에서 오른손은 벌랜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은 왜냐면 그 2014년에 사이영 받았던 코리 클로버가 2016년 월드 시리즈 때요, 그때 이제 고생 좀 했잖아요. 그 트레버 바우어가 괜히 포스트 시즌 때그 드론 고치다가 손가락 찢어져가지고 그때 인디언스가 선발 로테이션에 엄청 꼬여서 그때 클로버가 1, 4, 7차전 3경기를 나왔거든요. 결국 7차전 때 지쳤잖아. 결국 7차전 때 그때 지쳤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연장전까지 가서 졌잖아. 하여간. 그래서 그 최동원 선수는 이제 경남중학교 경남고등학교 나왔고, 그래서 원래는 엄마가 축구시키고 싶었대요. 왜냐면 최동원 선수의 아빠가 축구를 좋아했었으니까. 근데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최동원 선수의 아빠가 집안의 반대로 축구를 못하게 됐어요. 아, 그 학교세요? 아빠의, 그, 최동원 선수의 아빠가 최동원 선수 할아버지의 반대로 축구를 못하게 됐는데, 축구 못하게 된 것도 서러운데, 한국 전쟁에서 한쪽 다리를 잃은 분이에요. 국가유공자세요. 어쨌든, 근데 그때는 국가유공자의 아들이라고 병역 혜택을 받는 그런 건 없었거든요? 장난치지 마시고요, 채팅방에서. 그래서, 근데, 최동원 선수도 그래서 초등학교, 국민학교 5학년 때까지는 그 축구 선수를 했대요.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그쯤이면 막 몸에서도 2차 성징이 일어나고, 마음도 막 되게 싱숭생숭하고, 막 그런 기분도 막 바뀌고, 생각도 많이 바뀌잖아요. 사춘기 때. 그래가지고, 경남중학교 야구부에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경남고등학교 때 이미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게 돼. 그래서 1974년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황금 사자기 대회에서, 그때는 짬밥 안 되면 선발로 못 들어가잖아요. 대구 상고를 상대로 9원 등판에서 9원승을 딴 적도 있어요. 그리고 2학년 때는 그 황금 사자기에서 경북고 상대로 노히터 게임을 한 적이 있어요. 자, 당시의 경북고는 아직 이승엽 선수가 없었을 때죠. 그리고 같은 시대의 라이벌이 그 유명한 그 김시진 전 감독이 있어요. 그리고 고등학생 신분인데 팔에 보험을 들었어요. 그리고 1976년 청룡기 대회 때 4강전에서 선린 상업고등학교를 만났는데, 이 학교는 현재 선린 인터넷 고등학교예요. 현재 선린 인터넷 고등학교로 바뀐 학교고, 그 11탈삼진 셧아웃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결승전에서, 승자 결승에서 그때는 더블 일리미네이션이었나 봐요. 그 군산 상고를 상대로 20K 승리 투수가 됐어요. 그리고 다시 결승전에서 군산상고 상대로 12K 완투승. 혼자 다 캐리해서 우승이었어요. 참고로 이때 김성환이 당시 최동원 선수의 공이 너무 빠르니까 치고 싶어서, 당시 한양대학교가 배팅 기계가 굉장히 공이 제일 빨랐대요. 지금은 우리 막그 동네, 어떤 동네에는 막 그런 배팅 기계 있는 곳 있잖아요. 서초동에도 있던데. 교대역 근처에 그 흑석동에도 있고. 그래서 거기가 이제 한양대학교인데, 그때 한양대학교 때
게 시속 150km짜리 머신이 있었다 그래요. 당시 그때는 이제 박찬호 선수가 한양대학교 들어가기 전이죠. 박찬호가 한양대 출신인데. 근데 그 시뮬레이션 훈련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 배팅 머신의 그 공은 그냥 평범하게 빠른 공만 나가는 거예요. 구속만 따지는 공이에요, 그거는. 자, 그런데 사람이 던지는 공은 공의 회전이 걸리죠. 이 공의 회전이 걸리니까 사실 그래서 더 힘든 거예요. 자, 근데 원래는 고려대학교에 입학하려고 했었대요. 근데 그 중앙정보부의 당시에는 좀 조작 이런 게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고려대학교 진학이 취소됐어요. 그 최이섭 해설위원이 고려대학교 출신이죠. 그래서 이제 부산에 있는 동아대학교라도 가자, 부산이라도 가자. 근데 거기서도 진학이 거부가 됐어요. 그래? 그러면 군대 나갔다 오자. 육군 그 중앙경리단 있죠. 저기 해방촌에 그 녹사평대로에 중앙경리단 있죠. 남산 3호터나 가는 길. 거기를 지원을 했는데 거기서도 거부당했어요. 그래서 고위 관계자가 대학 가라 해가지고 가게 된 학교가 연세대학교예요. 자, 그래서 그 최동원 선수가 재학을 했던 4년 동안 그 고연전에서 연세대학교가 그 야구는 굉장히 압도적으로 이겼다 그래요. 그 2승 1패. 그리고 연고전 전체의 그 제전은 2승 1무였다 그래요. 고연전이. 근데 고연전에서 그 2승 1패를 했는데 고연전은 왜 재학 4년 했으면 3번을 해야 되는데 왜 고연전을 3번밖에 못 했냐면요. 1980년은 전국 불안으로 인한 학원 사태의 영향으로 신군부가 고연전을 일방적으로 취소를 시켰어요. 아시죠? 1980년 5.18. 그 5.18로 인해서 학원 사태 때문에 신군부가 당시 고려대하고 연세대의 그 뭐냐 교류축제였던 고연전을 취소를 시켜요. 참고로 저는 집은 연세대학교가 가까운데 저는 단국대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이두 학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그래서 저는 그냥 가나다 순으로 고연전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연세대학교 시절에요. 1978년 대통령기 전국 대학야구대회 준결승에서 자기의 이제 고향에 있는 동아대학교하고 붙었는데 이목윤 선수하고 연장 18회까지 던졌다 그래요. 그래서 원래는 연장 18회까지 어떻게 했냐면요. 주로 오후 경기나 밤 경기를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연장 14회까지 0대 0으로 승부가 안 나는 거야. 점수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스펜디드 게임이 선언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내일 여기서 이어서 합니다. 해서 다음 날 다시 했는데 당시 연세대학교에 있었던 김봉현 선수가 솔로홈런을 쳐가지고 1대 0 승리를 했던 일화가 있어요. 자, 그리고 1979년 3월 21일 대통령기 쟁탈 동국대학교와의 그 준결승전이 있었어요. 당시 두산베어스의 그 레전드 오비베어스죠. 당시 오비베어스 현 두산베어스의 전신 오비베어스의 레전드 박철순 선수가 당시 공군을 전역하고 2학년 복학을 했었어요. 그때 박철순 선수가 선발이었고 이때 그러니까 연세대 출신이에요. 박철순 선수도 박철순이 선발이었고 당시 3학년 선배였던 최동원 선수가 마무리였어요. 그래서 그두 선수가 개투로 이어던졌는데 문제는 두 선수가 각각 2실점씩을 해가지고 2대4 패전을 당했어요. 그 결과 연세대학교 4학년 선배들이 최동원 선수를 마구 때렸다 그래요.
이때 근데 허리 그 뭐냐 그 문제는 박철순 선수가 73학번이에요. 어쨌든 이때 허리를 잘못 때려가지고 막 팬티가 막 피범벅이 되고 허리 아랫부분 완전히 그 시커멓게 멍이 들었대요. 그래서 거의 100일 이상 몸에서 그 집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요양을 했다고 그래요. 여기서 연세대학교의 발표는 어땠냐면요. 최동원 선수가 무단이탈했다. 구타 사실을 숨겨버린 거야. 어쨌든 이 국제대회에서 무시무시한 구위를 보이면서 메이저리그 스카우터들이 딱본 거예요. 그래서 원래 토론토 블루제이스하고 그 계약을 했었는데 문제는요. 최동원 선수가 1977년 니카라과에서 열렸던 야구 슈퍼월드컵 세계선수권이에요. 이때 우승을 해서 병역 혜택을 받았어요. 지금은 혜택이 없어요. 지금은 올림픽하고 아시안게임만 혜택이 있는데 아마 그 병역제도 이제 그 병역 혜택 제도 아마 그 개선하게 되면 다시 이 선수권 대회 세계 선수권 대회가 병역 혜택을 그 포인트를 주는 대회로 아마 다시 부활을 할것 같기는 해요. 자, 그래서 토론토 블루제이스하고 계약을 했는데 이때 그 혜택을 받았던 병역 혜택의 조건이요. 5년 동안 한국 아마추어 야구로만 활동해야 그 예술체육요원 대체 복무로 인정이 된 거예요. 아, 지금은 KBO 리그 1군에서 뛰어도 돼요. 이대은 선수가 좀 안타까운 케이스였죠. 이대은 선수는 병역 혜택까지는 아니었고, 그래도 국가대표에 기여는 했었다고, 그, 군복무를 조건으로 퓨처스 리그에선 뛰었었죠. 자, 그래서, 당시 최동원 선수가 토론토 블루제이스하고 어떻게 계약을 했냐면요. 그, 4년 계약이었고요. 옵션이 20만 달러가 붙었어요. 올스타 게임이 선정되면 해당 연도 2만 5천 달러 보너스가 붙고, 사이영상을 받으면 역시 2만 5천 달러의 보너스가 붙는 게 있었는데, 그래서 총 4년 61만 달러의 인센티브 포함 61만 달러였는데, 당시의 물가를 감안하면 굉장히 상위권 선수 대우였어요. 왜냐면, 첫 해인 1982년에만 블루제이스에서, 그래, 첫 해는 최저연봉을 줄 수밖에 없다 해가지고, 최저연봉 33,500달러 주고, 다음에 65,500달러, 3년 차에 115,000달러, 4년 차에 185,000달러 주겠다 했는데, 지금은 최저연봉이 아마, 지금은 아마 최저연봉이 한 70만 달러 조금 못될 거예요. 왜냐면 당시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4년차 선발 투수였던 짐 크랜시가 1981년 연봉이 16만 7천 달러였어요. 프로리그 입단 경력도 없는 선수가 그렇게 4년 보장 계약을 했었는데. 근데 이 병역 문제 때문에 결국 계약이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토론토 그 캐나다의 수상이 캐나다의 총리가 직접 그 한국에 뭐 연락을 해가지고 최동원 선수를 위해서 병역 혜택을 감면을 건의했다는 말이 있는데 그냥 기사에서 와전된 거래요. 다만 토론토시 의장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최동원 선수의 메이저리그 진출을 희망한다 진정서를 보낸 적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병역 문제 때문에 블루제이스 쪽에서 이거는 계약 위반이다 하면서 법정 소송을 걸려고 했는데 결국 최동원 선수가 그 병역 문제 때문에 결국 그 진출은 포기를 하고 이제 롯데 자이언츠를 계약을 하게 돼요. 어쨌든 그렇고요.
어쨌든 그래서 연세대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당시 바로 프로팀에 못 가고, 왜냐면 1981년에는 KBO 리그가 없었잖아요. 1982년에 KBO 리그가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1981년에 3천만 원의 계약금을 받고 그 롯데 자이언트 에 입단을 했다 그래요. 당시 롯데 기업이 실업팀을 데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롯데 자이언트가 36경기 324이닝을 던졌는데, 최동원 선수가 신인 선수인데 206이닝을 던졌어요. 17승 4패. 그리고 실업야구 코리안 시리즈에 올라가서 그 1차전부터 6차전까지 전부 다 등판을 했는데요. 이때 1차전 때 3실점 완투승, 그리고 2차전 때는 2회부터 그아 완투패였어요. 1차전에 3실점 완투패, 그리고 2차전은요 그 2회부터 구원 등판을 했었어요. 왜냐면 1회에 이미 롯데가 5실점을 한 상황에서 2회부터 구원 등판을 해서 7이닝 무실점으로 막았지만 팀은 패했고요. 그리고 3차전 5회부터 구원 등판에서 7이닝 3실점 무승부. 그리고 4차전 그 7과 3분의 1이닝 3실점으로 1승 1세이브를 기록을 했는데, 이게 왜 그랬냐면요, 그 7과 3분의 1이닝만 던진 이유가 최동원 선수가 조금 그 뭐냐 경기를 그 선발 그 선발 투수로 등판을 했다가 중간에 교체가 안 되고 그 수비 포지션만 바꿔서 야수 자리로 갔다가 그 다시 투수 자리로 포지션을 바꿔서 세이브를 했어요. SK 와이번스에서 김성근 감독이 한번 그런 적이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템파베이 레이스에서 세르지오 로모를 그런 방식으로 기용을 한 적이 있어요. 한 8회에 등판을 시켜가지고 좀 던지다가 중간에 잠깐 3루수로 보냈다가 다시 투수로 올려가지고 그 세이브 기록을 만든 적이 있어요. 세르지오 로모가. 그래서 아마 그때 세르지오 로모가 1홀드 1세이브 인정이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마 인정될 거예요. 그렇게 던질 수가 있어요. 그 투수를 아예 뭐냐 다른 선수로 교체하는 게 아니고 선수 교체를 하는 과정에서 투수를 잠깐 야수 포지션으로 보냈다가 다시 투수로 등판시키면 되기는 해요. 그래서 세르지오 로모가 그런 그 기록을 세운 적이 있어요. 그렇고 5차전 때 7회부터 구원 등판에서 3이닝 무실점, 그리고 팀은 이겼고요. 그리고 6차전 때는 9이닝 4실점 완투승, 도합 6경기 모두 나와서 42와 3분의 1이닝 2승 1패 1세이브, 평균자책점 2.45였어요. 괴물이었죠. 6경기를 다 나왔어. 그리고 당시 상대팀은요, 육군의 중앙경리단이었어요. 당시 육군의 중앙경리단에는 고 장효조 감독하고 그리고 김시진 전 감독이 뛰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때가 실업야구 마지막 코리아 시리즈였던 이유가 다음에 1982년부터는 KBO 리그가 이제 출범을 했죠. 그래서 이때 실업야구 리그가 없어졌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그 한국 야구 소프트볼 협회에서 이번 아시안 게임 때 하도 좀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그 아마추어 야구 활성화를 위해서 그 이번에 이제 실업 야구 리그를 다시 출범시키기로 지금 준비하고 있죠. 실업 야구 리그 이번에 다시 할 거래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1승 1세이브가 나왔던 적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실업야구 코리안 시리즈 때
4차전 때 7회까지 선발로 던지다가 네, 최동원. 휴식 차원에서 8회 초에 1루수로 포지션을 바꿨는데 8회 말 2사 만루 상황에서 다시 투수로 자리를 바꿔서 그래서 1승 1세이브가 된 적이 있어요. 어쨌든 근데 그 지금은요 한 선수가 동일한 경기에 선발 투수하고 마무리 투수로 동시에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야수로 출전을 하면 하지만 규칙상 한 투수가 같은 경기에서 승리하고 세이브를 동시에 채우지는 못해요. KBO 리그 규칙에 그 나와 있는 내용인데 세이브 투수의 요건, 마무리 투수 세이브의 요건으로 승리 기록을 얻지 못한 투수를 전제로 걸었어요.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그 1980 1년이 끝나고 이때 롯데가 이제 그 KBO 리그 팀을 만들면서 이제 롯데 자이언트를 해단을 해요. 그래서 이제 최정원 선수는 1982년 한국전력공사로 이적을 하게 돼요. 자, 이때 최동원 선수가 KBO 리그 초창기 멤버로 못 들어간 이유는요. 1982년에 아마추어 세계선수권 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대회를 참가하려면 프로 선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롯데 자이언트가 롯데 자이언츠로 프로팀으로 전환을 해버리는 바람에 아마추어 신분 유지를 이유로 한국전력공사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당시 우리나라가 어떻게 했냐면요. 진짜 우수한 선수들은 1982년 KBO 리그 첫 시즌 때부터 참가를 시킨 게 아니고 실업팀에 임시로 입단을 시켰어요. 그래서 김재박 전 감독, 장효조 전 감독 등도 KBO 리그 원년에 데뷔를 못했어요. 그래서 1982년에 아마추어로 뛴 선수들이 꽤 많아요. 하여간 그 다음에 이제 1983년에 KBO 리그 롯데 자이언츠에 이제 거기서 이제 활약을 하게 되는데요. 잠깐만, 이게 아, 크림 치즈였구나. 어쩐지. 어쨌든. 자, 이어서 이야기할게요. 이제 프로 시절. 자, 최동원 선수가 계속 롯데 자이언츠에 입단을 하고, 1983년에는요, 조금 몸 관리를 잘 못했다 그래요. 연봉 협상을 하다가. 근데 38경기, 그중에 21경기를 선발로 등판했고요. 9승을 기록했는데 그 9승 중에 8승이 완투승이었고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선발로 7과 3분의 2이닝을 던지고 이틀 쉬고 9원 등판에서 2와 3분의 2이닝을 던지고 다음날 선발로 등판해서 완투 그리고 이틀 뒤고 다시 선발로 등판해서 완투 그런 식으로 혹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롯데 자이언츠가 1983년 성적이 팀 타율이 2할 4푼 4리 그리고 승률 꼴찌였어요. 그랬고요. 그래서 롯데 자이언츠는 1983년까지 약팀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롯데 상황이 좀안 좋았던 게요. 하위 타선이 균형이 없었어요. 자, 그랬던 롯데가 1984년 한국 시리즈 챔피언이 되죠. 당시의 한국 시리즈 제도는 어땠냐면 전기리그하고 후기리그로 다녀요. 전반기, 후반기. 그래서
전반기하고 후반기의 그 순위를 따로 재요. 그래서 전반기 1등하고 후반기 1등한테 한국 시리즈 진출권을 줘서 그두 팀이 한국 시리즈를 치렀던, 코리안 시리즈를 치렀던 그 경우에요. 근데 이제 한 팀이 전반기 후반기를 모두 우승하면 한국 시리즈가 안 열리는 그런 통합 우승 제도를 선택을 했는데, 이 때문에 1985년에 뭐냐, 1985년부터 전체 승률 1위 팀은 한국 시리즈 직행권, 그리고 그 리그를 우승을 했던 두 팀은 플레이오프를 해서 전체 승률 1위가 한국 시리즈 진출권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전반기 2등, 후반기 2등을 하더라도 전체 승률 1등이면 한국 시리즈 직행이에요. 근데 문제는 1985년 삼성 라이온즈는 전반기 1등, 후반기 1등을 다 싹쓸이를 하면서 전체 승률도 1위를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한국 시리즈가 안 열렸어요. 그러니까 KBO 리그는 1986년부터 그 전반기, 후반기 리그에서 그 각각 2위까지 한 팀은 플레이오프 진출권을 주는데, 거기서 진출권이 두 장일 경우 한국 시리즈 직행 걸로 제도를 바꾸게 된 거예요. 그리고 1989년부터는 전반기 후반기 안 나누고 단일 리그제 그래서 준 플레이오프를 넣게 됐죠. 그랬는데 1984년 삼성 라이온즈가 전반기 1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김영덕 감독이 후반기 때 선수들을 좀 약간 쉬게 해서 한국 시리즈로 그 가고, 좀 최대한 만만한 팀은 후기 리그 1위를 만들어주자 해서 막 롯데 자이언츠와의 경기가 나오면 거의 그냥 좀그 저주기 게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비 베어스는 떨구고 롯데 자이언츠가 후반기 1위 팀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당시 김영덕 감독은 최동원 선수가 그래 선발로 두 경기 나오고 끝나겠지 하고 계산을 했었어요. 그래서 라이온즈하고 그 자이언츠의 그 마지막 3연전, 그때 당시 KBO 리그 경기 중계를 했던 캐스터가 이 경기를 중계하고 있는 제가 부끄럽습니다 했었어요. 왜냐면 당시 롯데가 마지막 두 경기를 모두 이기면 그 오비베어스 경기에 상관없이 1위가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김영덕 감독의 배려인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 니들도 봐주니까 우리도 봐줄게 하면서 후보 선수들하고 2군 선수들 끌어올려가지고 주전들은 다 쉬고, 그래서 2연승을 찍어버려요. 근데 문제는 이게 전국의 TV로 생중계가 돼버린 거죠. 하여간 다만 이 김영덕 감독은 우승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한다 뭐 이런 거고, 근데 김성근 전 감독은 그 이기기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하는 그거에 대해서 저주기 게임은 안 하고 전력을 정말 최대한 쥐어짜서 매 경기를 한국 시리즈 7차전처럼 치렀죠, 김성근은. 자, 근데 문제는요, 그 베어스 감독하고, 베어스 감독이 김영덕 감독이었고, 원래 김성근 그전 감독이 원래 투수 코치 로 1982년 KBO 리그를 두산이 우승을 했었어요, 베어스가. 근데 1983년이 끝나고 김영덕 감독은 원래 감독을 사퇴하고 미국 지도자 연수를 가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삼성 라이온즈 감독직 제안이 김성근 전 감독에게 들어왔었어. 근데 김성근이 이거를 김영덕 감독한테 상의를 했어요. 근데 김영덕 감독이 김성근한테, 야, 성근아, 가지 마. 그리고 김성근 코치, 전 투수 코치는 베어스에 잔류를 했는데, 근데 그러고 나서 며칠 뒤 삼성 라이온즈 감독으로 김영덕이 간 거야. 그것 때문에 1984년 시즌 내내 삼성 라이온즈하고 오비베어스는 막 벤치 클리어링도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삼성 라이온즈하고 롯데 자이언츠하고 둘이 서로 한국 시리즈를 했는데, 당시에는 막 중립 경기장이 있었어요. 잠실에서 중립 경기를 했었어요. 근데 강병철 전 감독이 최동원 선수한테 그 1, 3, 5, 7차전 4경기를 등판하게끔 시켜요. 선발로. 진짜 당시 롯데 자이언츠 선발 투수진이 최동원 선수 이외에는 10승 투수 이모균 선수 막그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거기에다가 만년 하위권이었던 롯데가 한국 시리즈에 올라가는데 우승을 이때 아니면 못 하잖아요. 실제로 롯데 자이언츠는 1984년하고 1992년을 제외하고는 한국 시리즈 우승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강병철 감독이 이렇게 얘기했죠. 동원아, 웃자노. 여기까지 왔는데. 하니까 최동원 선수가, 네,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해서 한국 시리즈 1, 3, 5, 7차전을 등판을 하게 돼요. 그랬는데 그네 경기만 나왔느냐? 아니에요. 그 최동원 선수가 1차전을 선발로 등판해서 한국 시리즈 역대 최초의 그 셧아웃 게임을 달성을 해요. 그리고 최초의 완투승은 1982년 한국 시리즈 6차전 때 당시 박철순이 달성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1차전 끝나고 이틀을 쉬었겠죠? 이동일까지 포함해서. 3차전에서 12K 완투승. 그리고 하루 쉬고 5차전 선발 등판에서 완투패를 당했어요. 그리고 하루 쉬고 6차전에 구원 등판에서 구원승. 그리고 다시 다음날, 아니다, 5차전이 그거였구나. 5차전은 이때 중립경기장 잠실이었겠죠? 5, 6, 7차전 3회 연속이었겠죠? 5차전 완투패, 그리고 6차전 구원승, 다시 7차전 완투승. 근데 원래 6차전 때 5회 등판해서 그 구원승을 했는데요. 원래는 7차전도 3일 연속 등판해서 한 5회쯤부터 등판을 시키려고 했었대요. 근데 이때 1984년 한국 시리즈 7차전이 비 때문에 하루 늦춰졌어요. 그 결과 최동원 선수는 6차전에 구원 등판한 이후 하루를 쉬고 7차전에 선발 등판해서 완투승. 그래서 5경기에 등판하고 4경기를 완투를 하고, 그리고 거기서 4승 1패, 평균자책점 1.80, 40이닝 던졌고요. 그 중에 3승이 선발승. 사실 이거는 롯데 자이언츠 한국 시리즈가 아니고 최동원 선수 혼자의 한국 시리즈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그래서 혼자서 4승은 다 했어요. 현재 KBO 리그에서 한국 시리즈 4승을 혼자서 다 거둔 선수가 그 최동원 선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나중에 구원 투수가 그 뭐냐, 구원 투수가 그 만약에 그 기록이 있어. 구원 투수가 4경기 모두 구원승을 거둬요.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당시 혹사에 대한 후폭풍, 경기 종료 바로 나타나는데 리포터가 경기가 끝나고 마운드를 내려온 최동원 선수한테, 자, 최동원 선수, 지금 당장 뭘 하고 싶습니까? 하니까 최동원 선수, 네, 자고 싶습니다. 자고 싶다고. 그리고 한국 시리즈가 끝난 날 밤에 자이언츠가 구단 우승 축하 파티에 그 파티를 열었는데 최동원 선수가 자리에 앉자마자 바로 코피가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에다가 휴지를 끼우고 막 승리 축하 노래를 막 부르고 막 그랬었대요. 그래서 어깨나 팔꿈치만 무리가 간게 아니고 몸 전체에 피로가 누적이 됐던 거예요. 결국 이때의 혹사로 인해서 이후 최동원 선수는 계속 뭔가 커리어에서 조금씩 손해를 보게 돼요. 왜냐면 정규 시즌에서도 엄청난 혹사를 당한 선수가 최동원 선수거든요. 1983년에 장명부가 그랬던 적이 있다면, 근데 문제는요, 최동원 선수는 그때 한국 시리즈에서 혹사를 해서 우승이라도 했지, 그때 장명부 선수는요, 그렇게 혹사를 했어요. 장명부 선수는 그렇게 혹사하고도 그때 산미 슈퍼스타즈가 포스트 시즌을 못 나갔어요. 아예 포스트 시즌을 못 나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죠. 그래서 1984년 51경기에 등판했는데 그 중에 선발로 20경기, 그리고 그 20경기 중에서도 완투가 14경기였어요. 300이닝에 근접한 투구를 했어요. 역대 이닝 1위에요. 그래서 이때 최훈 작가가 이 당시를 그 야구 카툰을 그리면서 비꼬았던 게, 최고의 선발진 최동원과 최고의 개투진 최동원을 가졌다. 근데 최동원 선수가 그랬대요. 다시 그날로 돌아가도 나는 1차전부터 7차전까지 던지겠다. 왜냐? 그게 최동원이니까. 라고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렇게까진 안 던질 거다 라는 말까지 남긴 적이 있어요. 자, 최동원 선수가요, 1988년 선수 생활 중에 좀 고비를 맞게 돼요. 이때 그 선수협을 만들려고 했었어요. 왜냐면 이때 그 뭐냐, 김대현 선수가요, 그 이순철 코치인가 지금? 이순철 해설위원? 그 이순철 해설위원하고 같이 자가용을 몰고 고속도로를 달리다가요, 휴게소에 진입하다가 교통사고로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뭐냐, 이순철은 원래 자고 있었는데 김대현이 의자를 뒤로 젖혀줬던 상태였대요. 그래서 이때 이순철 해설위원은 이때 살아남았어요. 이후 최동원 선수가 이제 복지를 위해서 선수협을 구성하려고 했는데 구단들이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 이후 연봉 협상 등 이유로 이제 롯데 자이언츠하고 원래 마찰이 심했는데 틀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때 최동원 선수가 삼성의 김시진 선수 등과 함께 트레이드를 당해요. 그래서 역대급 트레이드가 이뤄졌는데, 롯데 자이언츠에서는 최동원, 오명록, 김성현 선수가 가게 되고, 삼성에서는 김시진, 전용권, 오대석, 허규옥 선수가 가게 돼요. 거기에다가 추가로 롯데에서 김용철, 이문환 선수도 끼고, 삼성에서는 장효조, 장태수 선수까지 끼고, 그래서 그 5대6 트레이드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최동원 선수가 그래요. 롯데는 처음부터 나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이런 상태에서 프로 롯데하고 믿음이 갔겠습니까? 그래도 난 롯데를 위해 1984년 통째로 바쳤어요. 하지만 그 대가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대가가. 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 최동원은 더 이상 야구를 못하겠다 하면서 미국으로 가버려요. 그리고 1989년 연봉 협상 때문에 굉장히 늦게 계약을 했는데, 후반기 때 복귀를 했는데, 당시 이제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체중도 불어나 있고 전체적인 훈련량도 모자랐었어요. 그리고 그 전까지 혹사 여파로 이미 빠른 공의 구속은 떨어지고 제구도 안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김성근 감독이 가더라도 1년 더 하고 가라 했는데 그 은퇴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냥 은퇴해버렸다 그래요. 자, 최동원 선수 롯데에서 1983년에 38경기 16안타에서 9승 16패 4세이브 208과 3분의 2이닝을 던졌고요. 1984년 정규 시즌 51경기 그리고 완투 14경기 그리고 27승 13패 6세이브 그를 합해서 284와 3분의 2이닝을 던졌어요. 자, 그리고 1984년 한국 시리즈에서 이때 한국 시리즈에서 5경기 중에 4번은 완투를 했고 4승 1패 평균자책점 1.8력 우승했죠. 그리고 1985년 42경기 등판했는데 그 중에 14번의 완투가 있었고 이때 20승 9패 8세이브 225이닝을 던졌고요. 1986년 39경기에서 그중에 267이닝을 던졌고 17승 17번의 완투를 했어요. 그리고 19승 14패 2세이브 완봉승이 4번이었어요. 그리고 1987년 32경기에 등판해서 224이닝 그리고 14승 12패 2세이브 근데 완봉승은 4번이었어요. 그리고 1988년 롯데에서 16경기밖에 안 나오고 완투 3번밖에 없었고 나온 경기가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7승 3패 3세이브 평균자책점 2.05를 기록을 했어요. 83과 3분의 1이닝밖에 안 던졌고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1988년은 왜 그랬냐면요. 구단하고의 입장 차이로 인해서 6월 29일에야 재계약을 하고 재계약이 늦어져서 1988년 7월부터 9월까지밖에 못 뛰었어요. 그래서 이 최동원의 커리어 중에 완투율은 70%가 넘었고요. 규정 이닝의 두 배를 막 뛰어넘었었는데 승리를 그렇게 많이 챙기진 못했던 사람이에요. 이것 때문에 나중에요 최수원 심판이 밝혔는데 이미 어깨인 데가 두 군데가 끊어져 있었다 그래요. 그 정도면 수술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은퇴를 했어요. 은퇴 후에 의류 사업가로 잠깐 사업을 했다가 망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계에 입문해서 잠깐 출마를 해요. 영남권에서 부산, 서구, 일선거구의 지방선거에 출마를 하지만, 그리고 당시 소속 정당은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있던 그런 민주당이었어요. 원래는 경남고 선배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민주자유당으로 오면 안 되겠냐 했는데 최동원 선수가 이를 거절하고
1991년 5월 1일 산당 합당에 반대하고 그 통일민주당 탈당파였던 이기택 씨하고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있었던 꼬마 그 뭐냐 민주당에 입당을 하게 돼요. 이 민주당에 입당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더민주의 전신이죠. 자, 그렇고, 참고로 부산 서구는요,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56년부터 계속 출마했던 장소예요. 그래서, 민주자유당의 사실상 성지였던 데지. 근데 최동원 선수가 여기서 해당 지역구 그 출신 국회의원이자 정당 대표였던 그 민주자유당의 그 대표였던 김영삼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거를 선거 홍보물에 드러내면서 민주자유당의 골수 지역구에서 그 직할 시의원 선거에 출마를 하게 됐어요.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서 그 민주권 진영의 열세 지역구역 구에서 좀 안타까운 차이로 낙선을 했어요. 어쨌든 그 이후 방송계로 진출했고요. 그 다음에 2001년 하나이글스 투수 코치, 그리고 2003년 KBS 스포츠 해설위원, 그 다시 2006년에 하나이글스 투수 코치. 그래서 류현진 선수를 그 스프링 캠프에서 보고, 그 당시 김인식 감독이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그 대표팀 그 지휘를 하던 도중에 최동원 코치가 김인식 감독한테 전화를 걸게 돼요. 그래서 감독님 물건 하나 왔습니다 해가지고 그 물건 하나 왔습니다 했는데, 사실 김인식 감독이 그 복귀하고 나서의 시범 경기에서는 그때는 류현진 선수가 잘 못했어요. 근데 당시 최동원 코치가 김인식 감독한테 설득을 하죠. 류현진은 반드시 선발 로테이션에 들어가야 되는 선수다. 그리고 그 결과 류현진 선수는 2006년에 신인상하고 MVP를 동시에 수상을 하죠. 트리플 크라운을 하면서 데뷔 시즌에. 근데 그 이후 류현진 선수가 2군 감독으로 갔는데, 문제는 이때 이제 대장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대장암 때문에 요양을 하느라 그 뭐냐 2군 관리가 제대로 안 됐고, 2009년부터는 그 당시 2군 타격 코치였던 우경화 코치가 감독을 개정을 하게 돼요. 근데 마침 2018년 시즌 끝나고 하나이글스가 최동원 감독하고 그 재계약을 안 했고요. 그래서 롯데자이언츠 팬들이 프런트하고 최동원 선수 사이의 그런 과거의 관계 때문에 좀 나쁘게 보고는 있었지만, 없는 자리 만들어서라도 최동원 모셔오자. 신인인 건 최초죠. 자, 그래서 KBO 리그 경기 감독관이 됐어요. 그리고 일단은 암투병 경력이 있기 때문에 1군 코칭 스태프는 현실적으로 좀 무리였었어요. 그렇고요. 2009년부터 롯데 자이언츠 기념관이 생겼는데, 그 부산 사직야구장이 있어요. 근데 역대 레전드 유니폼이나 장비들을 전시했는데, 2009년에는 최동원 선수의 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면 그 최동원이 그 삼성 라이온즈로 트레이드가 된 이후로 그 딱히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 관계를 몰랐었, 그 관계가 좀안 좋아, 안 좋게 좀 헤어졌었는데, 최동원 선수가 죽고 나서야 이제 유족들하고 롯데자이언츠하고 그런 대우를 해주면서 최동원 칸도 뭔가 전세품으로 채워졌어요. 그리고 2009년 7월 4일, 그 최동원 선수가 21년 만에 롯데자이언츠 유니폼에 입고 그 사직야구장에서 시구를 했어요. 이때 시구를 했던 사진이 마트레이드는 아니에요. 마트레이드가 아니고 5대 6 트레이드였어요. 바로 이 사진이죠. 이게 2009년에 시구할 때 모습이래요. 그렇구요. 그리고 뭐냐? 2011년 레전드 리매치, 경남과 군산상구의 리매치에 나왔는데 굉장히 야윈 모습이었다 그래요. 그 체중이 많이 불어서 식이요법을 통한 다이어트를 했다가 너무 심하게 살을 뺐더니 어쨌든 대놓고 얘기는 안 했지만 큰 병환이 있었다는 거. 자, 그렇구요. 그리고 그 최동원 감독은 그래서 그날은 그 마운드에 오르지 못했어요. 그렇고, 그리고 당시 최동원 선수가 대장암 말기였어요. 그래서 그 고등학교 선배인 허구현 해설위원이 그 최동원 선수한테 가가지고 저 동원아 괜찮냐 했더니 최동원 선수가 괜찮다, 하지만 그 병원에서는 절대 나갈 수 없다 했었는데, 최동원 선수는 그래도 그 레전드 매치에 구경이라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렇구요. 자, 그러고 그 2010년부터 원래 지병이었던 대장암이 재발을 했어요. 그래서 막 요양을 하고 다녔는데, 요양을 했는데도 병이 나아지지를 못하고 결국 그래서 일산에 있는 국립암센터로 옮겼는데, 결국 거기서 2011년 9월 14일 새벽 2시 2분, 향년 54세로 이제 떠나게 돼요. 장효조 감독이 그 죽고 일주일 전부터 그 아니 일주일 그 직후 일주일 동안 병세가 악화됐다 그래요. 마지막 소원은 고향팀인 롯데자이언츠의 감독이었지만 살아서는 화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한화그룹이 한화이글스에서 4년 동안 코치로 인연을 맺었던 만큼 임직원이 상을 당한 경우에 준해서 지원을 해줬었어요. 하지만 롯데자이언츠는 기일 오후까지 별다른 대응이 없었어요. 빈소는 한화에서 차려줬고요. 그리고 롯데는 최동원을 명예감독으로 추진을 했고, 그래서 9월 30일 최동원 데이로 그 지정하겠다는 걸 검토를 한다고 했었어. 왜냐면 9월 30일이었던 이유는요, 1984년 최동원 선수의 한국 시리즈 1차전 완봉승 날짜예요. 그리고 조문에서 뭔가 극적 화해의 그런 그 실마리는 남겨뒀었어요. 그리고 뭐냐? 등번호 11번은 자이언츠에서 영구 결번이 됐고요. 그리고
그리고 최동원 선수는 눈을 감는 순간까지 공을 던지고 싶다는 유언을 했고, 의식 불명 상태에서도 야구공은 손을 계속 쥐고 있었다 그래요. 근데 이제 마지막까지 쥐고 있었던 공은 501타삼진과 502타삼진의 공이었다 그래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공식상에 나왔던 2011년 7월. 별은 하늘에만 떠 있는다고 별이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길을 밝혀주고 꿈이 되어줘야 그게 진짜 별이에요. 그래서 생각한 건데, 이제 야구계를 위해서 나도 뭔가 하려고 해요. 그냥 최동원이라는 이름 석자가 빛나는 별이 아니고 젊었을 때 나의 별을 쫀 사람들에게 길을 밝혀주는 그런 별이 되고 싶어요. 야구가 뭐냐고요? 뭐 이런 인터뷰가 있었어요. 파리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했고요. 뭐냐? 이때는 뭔가 쓸쓸하지 않은 발인이었다 그래요. 그렇고 최동원 선수의 시신은 이제 파주의 벽제에 가가지고 아끼던 글러브, 유니폼 등과 함께 같이 화장이 됐었어요. 그래서 지금 파주의 청아 추모공원에 가면 그 최동원 선수의 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최동원 선수의 엄마가 한 얘기가 있어요. 동열아, 니라도 건강 챙기라 했었다고. 그렇고요. 아이고. 자, 그리고 그 2011년 당시 KBO 리그에서 뛰고 있던 외국인 투수 3명, 레다메스 리즈, 벤자민 주키치, 브라이언 고등한테 1984년 한국 시리즈 7차전 영상을 보여준 적이 있대요. 그랬더니 레다메스 리즈는 옆에 있던 임창규의 영웅이 될 만한 투수였다. 벤자민 주키치는 역회전공 하나만 놔도 대단한 파워 피처였을 것이다. 브라이언 고든, 이런 공을 던지려면 아주 강한 마지막 동작이 필요하다. 그래서 2011년 9월 30일 그 롯데자이언츠와 두산베어스의 홈 경기는 최동원 대기가 됐고요. 그리고 최동원 선수 등번호 11번 영구 결번이 됐어요. 그쵸? 그리고 그 유족들이 참석을 했고 외아들 최기호 씨가 시구자로 나섰어요. 그렇고요. 그리고 그날 경기는 장원준 선수가 그 뭐냐 무실점을 했고, 그 다음에 타선에서 강민호 선수하고 이민구 선수가 그 홈런을 쳐서 팀은 6대3으로 이겼어요. 그리고 최동원 기념 야구박물관이 부산에 출범을 했고, 근데 롯데는 여기서 화환을 하나 보내고 직원 하나 보낸 걸로 끝. 자, 그리고 2013년대에 사직 야구장에 그 뭐냐 동상 제작 모금을 해서 무쇠팔 최동원 동상을 만들게 돼요. 바로 이거죠. 바로 이거를 만아 이게 아닌데 이거를 만들어요. 무쇠팔 최동원. 자, 그렇고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자, 그렇고 참고로 최동원 선수가 선수협을 만들기 위해서 법률 상담을 받았던 곳이 법무법인 부산이었고요. 당시 그 최동원 선수가 선수협 관련해서 법률 상담을 받았던 법률 상담을 해줬던 상대가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문재인 변호사라 그래요. 당시 문재인 변호사가 최동원 선수에게 상담을 해줬다 그래요. 그리고 같은 중고등학교 선 후배래요. 하여간. 그렇고 전성기 때의 선동열하고 비교할 수
있는 몇안 되는 선수. 그렇고, 뭐냐. 어쨌든. 그리고, 퍼펙트 게임이라는 영화인데, 제가 만약에 좀 화장할 여유가 되고 막 그랬으면 아마 변신했을 거예요. 그렇구요. 영화 퍼펙트 게임 제작자한테는 네트워크가 워낙 와일드하기 때문에 그 배우가 다칠 수도 있다. 꼭 정확하게 따라하지 않아도 된다. 했는데, 당시 그 최동원 선수를 그 뭐냐, 역할을 했던 분이 그 조승우 씨잖아요. 그렇고. 자, 그렇구요. 가장 좋아했던 음식은 엄마가 해주던 김치쌈. 자, 그렇구요. 그래서, 뭐냐, 이 최동원 선수가 1980년대 시위대 참가할 때 군중들을 그랬대요. 혹시 최동원 선수세요? 예, 저 최동원 맞습니다. 하니까 시위는 또 계속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NC 다이노스 창단 당시 초대 후보로 물망에 올랐던 사람 중한 명이 최동원 전 한화 2군 감독이었는데, 그 문제는 암 투병 중이었기 때문에 건강이 전부 회복된 뒤에 스태프로 데리고 올 생각이었다 그래요. 근데 하지만 최동원 선수가 죽으면서 이 계획은 실행되지 못했죠. 그렇구요. 오, 연속재생 이런 건 없나? 그렇구요. 그리고 최동원 선수의 엄마인 김경자 여사는요, 최동원 선수의 현역 시절 투구 폼을 그대로 재현을 하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렇구요. 자, 그렇고, 그리고 현재 롯데 자이언츠는 2016년 11월 1일자로 최동원 선수의 아들 최기호군을 육성팀 직원으로 채용을 했어요. 자, 그렇구요. 자, 어쨌든 전설의 시작 이었고요. 자, 그러면 한번 이제 최동원 선수의 기록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5년 연속 규정 이닝의 2배 이상을 던졌고, 2년 연속 225이닝에다가 완투 14번 하고 1점대를 찍고 1점대 FIP를 찍었어요. 자, 그렇고 5년 연속 전구단 상대 완투, 6년 연속 선발승 전 경기 완투승 뭐 이런 거. 그리고 6년 연속 선발 등판 경기가 그 중에서 3분의 2 이상 완투를 했다 그래요. 그렇다고 해요. 자, 그렇다고 하고. 자, 그러면 최동원 선수의 그런 일생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가